컴퓨터 타임 시작돼갖고 지금 한 시간 지금. 어떡해. 지금 몇 시야? 5시 반? I'm recording. You're gonna ruin the camera. Okay. I'm so cool. Don't move. Sit. Get off the couch. I'm on the bike. Yeah, I'll do it. I'm on the. Yeah, get off that first. First, you have to get off. Okay. Get off the couch. Okay. You 찍어서 유튜브 올린다고. 아, 내비죠. 보여야 보이지 이게. 그러니까. 돈 계속 번 놈이 발주는 맨날 천 계속 해야 되고. 어제 그저께 소희도 발주금 나온다 그래갖고 지가 20만 받았는데. 보내준다 그래. 이제부터 돈을 좀 모아야 이제 안 된다니까 엄마. 빼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어머니한테 돈을 또 달라고 했는데 4,000만 원이나 그거 같아.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어서 이럴 것 같아서. 식당을 하려면 저는 사대보험 가입자를 쓰면 안 되나 봐. 빼고는 다 그냥 카톡상도 이거 다 줘버려야 되고 그리고 썼다가 퇴직금에 뭐 주고 당기잖아 그렇게 해갖고 한 60개월 되면 갈고 막 그러잖아 막 이거 쓸 수는 없나 봐 많이 판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모일 수도 있어 근데 봐봐 근데 계속 계수님만 해봐 엄마 벌써 오늘 이번 달 3월 달 이제 내월 달에 내 다음 달에 되면 또 1분기 또 그 부가세 또 내라 그래 그럼 계수님만 또 뭐 몇백만 원 나와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그 사대보험 띄운 거 월급 주고 10일 날 자동 이체로 빠지는 게 계수님만 해야 되는 4,500대, 카드값이 한 2,300대, 차값이 한 300대, 그 사이에 발전이 계속 시켜야 돼. 관리금, 관리비 내고, 뭐 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나가는 게, 탄과, 음료, 그거, 막 하다 보면, 계속 돈이 나가, 갈비 좀. 뭐 하라고, 뭐 보내라고. 이번에 이제 법인세 3월 말에 보고하잖아? 그 법인세 또 몇천만 원 나올까? 거기다가 또 세무사 비용 또 법인세 보고하면 한 200만 원 차지해. 와, 그럼 계속 그 짓거리야. 그럼 끝이 안 나, 도대체 이게. 그렇다고 맨날 형한테 뭐 2-3천만 원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름에야 뭐 몇 달은 돈 달라면 안 할 수 있는데, 그거 해봐야 엄마가 알려 줄게. 몇 달이야? 5월 달이나 돼야 될까? 5, 6, 7, 8? 9월 달에서 사나이 손님 확 빠질 거 5, 6, 7, 8, 4개월이야. 그래가지고 12개월 중에서. 그렇다고 5, 6, 7, 8 되면 또 사람 계속 집어넣어야 되잖아. 홀에서 막 주말에 막 4명 막 카운트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운영이 안 되잖아. 장사되는데 도대체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잖아 이게.
아버지 얘기 삼촌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엄마 돈 덕지 아니야. 또 아니지. 그럼 엄마가 5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생활비로 한 3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그냥 나 그냥 몇백만 원 돈 달라고 그렇게 해서 처갈때 아따 그니까 이거 일도 안 하고 이건 뭐냐고 일 죽으라고 엄마 죽으려고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 직원 스트레스 받아 주차장 그렇게 그게 병원에 꼴 보기 싫으면 병원에 쉬는 날 쉬라 그래 오늘 날 병원에 쉬는 날 쉬라고 내가 그러면 나는 안 나오니 나는 나온다고 난 나와서 점심하고 집에 간다고 그럼 서로 맞잖아 아유 진짜 그게 니가 오면 또 다시 내가 다음 주부터 또 내일 쉬거든 병원에 다음 주 또 화요일 쉬고 다음 주는 수요일 아니 그럼 내가 가면 그거 이유가 아니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면 가서 엄마님이 있을 때 엄마한테 내가 가서 엄마가 사는 게 도움이 되야 되는데 Bye-bye.